야. 아우, 진짜. 제가 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 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보다가 제가 한 100페이지쯤 읽었을 때, 도저히 전화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전화를 해서 좀 칭찬 좀 해줘야 되겠다. 네. 왜냐면 본인이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걱정하는 거를 이전에 좀 나한테 표현을 해가지고, 아, 네. 이거 잘 안 나간다. 많이 봐야 되는데. 막 근데, 네. 야, 이거 뭔가 내가 좀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감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제가 한 11시쯤에 전화를 했죠. 예? 네. 네? 아, 최고다! 야간에? 예, 네, 제가 최고다! 어떻게 이런 책을 썼냐? 네? 와,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10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을 때, 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무궁화에 대해서, 아까 뭐 강연 때도 하셨지만, 그 책에는 더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었는데, 그걸 딱 보고, 야,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야,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이 무궁화 하나로 이 올릴 수가 있겠구나. 지금 애국심이 땅에 떨어졌어요. 네. 말로는 하는데. 아니, 그때 제가 네. 전화를 드렸을 때 확실히 힘이 났죠? 아, 힘이 났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소감이? 이제 먹고 살 길이 트였구나. 이 무궁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궁화 네. 책을 쓰고 나면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한테 이제 무궁화를 알려주신 분은 저를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지를 다 탕진을 했고 예, 예. 굉장히 나중에 그 연희동 대저택에 살던 3층 저택에 살던 분이 달동네까지 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저를 걱정을 엄청 한 거고 이분은 한 거고 아 그렇게 될까봐 이제 손맛은 정차를 밟을까봐 달동네로 갈까봐 예, 저는 예. 사명감을 갖고 그냥 뭐 밤새도록 그 매달리게 된 거 저도 예, 예. 그런 집중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뭔가의 그 무슨 뭐 마치 뭐 한 누군가의 하늘에 어떤 배신을 받은 예. 것처럼 홀린 것처럼 막 새벽 4시, 5시, 6시까지 제가 책을 막판에 그랬습니다. 예. 출판사 대표님한테 살짝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무궁화 역시 많이 안 나간 팔려야 되는데 예. 어떤 분은 피터 드러커를 따로 하지 피터 드러커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데 왜 무궁화를 했냐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무궁화를 저거 제가 막 신고 다니는 운동관이 아니었고 저는 무궁화에 대한 책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동기를 받고 애국 뭐 이제 나라 사랑 마음과 이제 민족적 자부심이 막 솟구쳐 난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무궁화 이것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벌레가 많이 꼬이는 곳, 진드물이 많다, 냄새 난다. 아 화장실 심었는데. 화장실 냄새지 무궁화 냄새겠습니까? 진드물 많이 꼬인다는 거죠. 장미를 관리하듯 10분의 1만 관리하듯 무궁화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안 벌레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저희 집 이제 같은 광주 시민, 광주 시민인데 저희 집에 풍뎅이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풍뎅이가 무궁화의 천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풍뎅이를 제가 못 잡아요. 네. 그냥 소리 나는데 풍뎅이 이제 형광등 치고 이러면 소리가 나는데 차마 무당벌레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풍뎅이를. 네. 그래서 어쨌든 말이 좀 벽을 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 그렇게 하여튼 책도 지금 잘 그렇게 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책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게 문제죠. 출판사 대표님이 다 수요를 해 저한테 그래도 그거와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이런 정말 원래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공자 선생님 맹자 이 책도 당시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가서 알아준 책이 진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이재원 원장님 쓰신 이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이 바로 그런 책이 될 거라는 오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새벽 11시에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상당합니다. 오늘 강연도 참 수준 높은 그 강연을 하셨지만 책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일단 피터 드러커 박사의 경영 철학이 그 수십 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저도 뭐 많이는 안 봤지만 와, 야 이렇게 이 정도로 경영에 대해서 저는 모든 CEO님들이 다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와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또 메시지 이런 철학을 또 이게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또 애국심을 딱 구치시키고 그게 정말 들으면서도 저는 신기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무궁화라는 메인 메뉴를 놓고 이걸 사이드 메뉴로 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메인 메뉴는 무궁화고 네, 메인 사이드 메뉴의 경영 철학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가 야, 아주 기본 환경까지 비율을 기가 막히게 했네. 아주 훌륭한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인 메뉴 탕수육 놓고 그러니까. 사이드로 뭐 짜장면 짬뽕 놓고 네. 그죠? 이게 절대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집이 있으신 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진짜 아, 이 책이 좀 두껍지만 제가 정말 쉬지 않고 읽었어요. 네. 왜냐면 막 읽으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와,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데. 근데 왜 법률에 왜 이게 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난 충격적이었어, 이거 진짜. 난 당연히 돼 있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죠. 네. 당연히 우리 국가로 법에,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저의 무궁화 스승님께서. 네. 자기 또 이제 자비로 무궁화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네. 좀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문공부에서 무료로 자기가 이제 자기 사비로 제작을 해서 군대 가서 강의를 하고 다녔죠. 예. 노태우 그 당시 내무부 장관도 그 무궁화 이 상영을 무궁화를 보고 고무돼서 굉장히 애국 이 노태우 전 장관께서 굉장히 또 이제 대통령이시지만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하답니다. 그래도. 조가신 이제 화이팅 반드시 거야. 이거 3일 만에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천만 구십분도 하겠습니다. 650억 집행을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영상 제작도 그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상영하지 못하게 얘기를 들은 거죠. 왜요? 이게 뭐 법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꽃이... 것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무궁화가 야하길래 왜 뭘? 그래서 문공부에 가서 등록을 해달라고 했더니 공무원 이야기가 무궁화는 아직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 제정된 근거가 아니, 그, 법률적 근거 없습니다. 그거 얘기가 얘기한 공무원 이야기예요. 아니 그 공무원 친일파 맞네. 아 친일파 자식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아니면 네? 그게 아니라면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 무궁화는 사실 우리나라 꽃이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네. 원산지는 중국, 인도 이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원산지가 중국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산지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네. 이 한반도에 자생했던 신시대 때 자생했던 이 무궁화가 네. 우리 한민족을 닮았다, 민족성을 닮았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더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미적인 거죠? 감사한 건 뭐냐면 2014년도 아까 2월 MBC 뉴스에 한국산림과학청하고 GNC 바이오 연구팀에서 엽록체를 101개를 뽑아내서 연구한 결과 한반도 자생한 무궁화 이 그 한반도에 일본이 다 뽑아서 불살랐지만 뽑지 못한 맥구가 있어요. 네, 그중에 아까 강릉 광동리에 110년 된 강릉에도 있다고 하셨고 그렇죠. 저기 인천 옹진구에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령도에 한 네. 7m 되죠. 엄청납니다. 천연기념물 521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엄청나죠. 네. 여기서 이 세 구로에 야 이거 훌륭하신 똑똑하네. 아유 화가 나지 지금. 우회네. 여기서 이제 뽑아낸 결과 1억 5천만 년 전 그 꽃의 빅뱅 시대 장미 목련보다 3천만 년이 무궁화가 앞섰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그 세구로에서 뽑아낸 게. 아 그럼 아니, 그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이제. 우리가 원산지네. 그리고 이제 원산지 때문에 법률 제정이 안 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국화는 그 왕실에서 이렇게 좀 제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이화였잖아요. 매화, 이화. 예. 이게 이제 조선이 국권을 상실했지요. 멸망을 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고려 시대 통일 시대 이때는 다 그 무궁화였습니다. 아까 근화양, 그죠? 그때까지는 그렇죠. 조선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화, 매화. 그래도 조선 시대 어사와 이런 게 다 이제 무궁화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일제 강점기 때 다시 한서 남궁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무궁화를 통해서 정신을 잃지 말자. 이 무궁화의 특성을, 이 무궁화에 담긴 이 위대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심어준 거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 모진 고문 때 성고문 그 인두룩에게 성기까지 이제 지심을 당해서 성불과 되시고 고문으로 돌아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78세 때. 네. 마지막 이제 무궁화를 뽕나무와 같이 심으면서 운동을 하다가 72세 때 잡혀가셨죠.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한서 남궈 선생님하고 아예 학생들
여고생들이 문화수를 놔서 이거를 또 독립운동가한테 보내주고 국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성이 강한 나라죠. 네. 이 백성에 의해서 문화가 국화가 된 겁니다. 아, 네. 백성들의 꽃이 된 거구나. 그렇죠. 나라에서 그렇죠. 큰 뭐 지도자가 그렇죠. 왕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만든 게 아니라 정하고 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스스로가 꽃입니다. 만든 그렇게 위대한 국가라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네.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자, 무궁화를 얘기하면은 보순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혀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네. 무궁화는 한서 나무선 독립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독립운동가들 이 어린 학생들이 그 한서 나무선 잡히고 나서 무궁화 뽑을 때 학생들 동원시켜 갖고 학생들 손에다 피가 막 무궁화를 뽑아내면서 피가 이렇게 서릴 정도로 참 눈피눈물 나면서 뽑아냈죠. 그 7만 줄을 보리우레 서면 홍천 서면 모공리에 아니, 네. 이제라도 늦지 않고 이제라도 지금 빨리 정치인들이 이거 서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본인들이 발의를 하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이거 시기 빨리 해야 되겠네.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우리 고혜성 씨에서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무궁화는 국민의 꽃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의미가 있네. 네. 국민들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보수로 꽃이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제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수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유는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우리 모두의 무궁화예요. 근데 왜 보수가 나왔냐면 그 유경수 여사께서 배아여고 출신이에요. 근데 한서 남고 선생님한테 배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교과를 한서 남고 선생님이 지으셨죠. 그분 이 남고 선생님은 음악가셨대요. 그리고 무궁화 삼철 화려광산의 가사는 한서 남고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윤초 선생님한테 윤초 선생님하고 사돈지간인데 윤초 선생님은 나중에 그렇게 독립도 하다가 이제 친일 쪽으로 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윤초 선생님 얘기가 좀 안 나오는데 여기다 무슨 꽃을 해? 당연히 무궁화지 이 사람아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무궁화 삼철 화려광산이 된 건데 어쨌든 이 무궁화는 국민의 꽃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보수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유영수 여사님이 이제 그 무궁화를 그래도 배화여고 다니면서 얼마나 또 많이 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뭐 많은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래도 무궁화 대훈장을 드렸어요. 만들었어. 유영수 여사가 여사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지 그 무궁화 대훈장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도 그 지적 그, 그래 임자 만들어서 수여하도록 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임자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아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유영수 여사 쪽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옛날에 그 자꾸 이제 보수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궁화하면 보수가 된 거지. 그 시대에 그렇게 막 무궁화를 보수 알렸다고 해서 그렇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아니다. 아니죠. 와전된 거군요. 와전된 겁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라고 볼 수 있죠. 혁신에 대한 정신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아침마다 새벽에 그렇죠. 피는 혁신.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평화를 상징하는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까 가장 이제 쇼킹한 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일제시대 때 사쿠라를 벚꽃을 심었다. 그렇죠. 무궁화를 뽑고.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못된 짓이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거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오늘 강연 듣고 여러분들 처음 아셨죠? 네. 네. 여태까지 벚꽃 구경을 우리가 얼마나 다녔습니까? 이거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벚꽃 또 가실 겁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 참. 그거 뭐 일단 심어놓고 뽑을 수는 없고 그냥 알아서 받을게 놔두고 그거 이상의 10배를 더 무궁화를 심어서 그렇죠. 벚꽃 축제는 그대로 하고 뭐 그래야죠. 있는 거 굳이 뭐 꽃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또 생기는 수입도 없잖아요. 그냥 무궁화 그렇지. 축제를 더 우리가 그러니까. 벚꽃 축제 한 번 갈 거 무궁화 한 10번 가는 10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문화를 바꾸자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장기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아니 정말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우리 이재원 원장님 앞으로 힘을 쓸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애국심이 없는데 네. 이 문화 정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한마디 좀 강하게 어필 한번 해주시고 끝내죠. 네. 이 젊은 뭐 저도 올해 이제 마흔이 넘었습니다. 마흔이 넘었고요. 지금까지 그 회사 생활도 해봤고요. 그리고 사업도 해봤고요. 고혜성 우리 대표도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저도 또 저 무궁무진한 많은 일들을 저도 제가 잘 알죠. 있었는데 네, 실패 거의 뭐 최고 교본
그런 분이셨구나. 근데 드디어 성공했잖아. 공연도 그러니까 공연. 무화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시련 일제 시대를 네, 겪은 네. 사람이야. 그죠? 아주 뭐 그냥 비바람을 다 다시 꽃이 피었어. 네. 근데 이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뭐 구경수 우리 때는 구경수 많이 이야기 들었고 지금은 교육제도가 이제 많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 무화 정신으로 예. 네, 이 무화 정신으로 뇌와 마음속에 심겨주고 그리고 뭐 여러 요즘 뭐 무상급식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자살률 뭐 학교 폭력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이 무화를 알게 되면은요 자살률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 무궁화의 이 자강보식하는 이 무궁화의 이 쉼없는 이 혁신 정신을 아이들이 배운다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뭐냐면요 한서 나무 선생님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냐면 야 이 건방진놈들아 니들 어딜 들어와 이 얘기예요. 아. 대한민국에 무궁화 꽃이 피었는데 니들 어디 들어와 아. 니들 일주일이면 끝나지 우리는 100일 동안 피는 꽃이다. 학생들에게 그 자부심을 심어준 거죠. 아. 네. 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이 자부심, 이 자긍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궁화에 담겨 있는 그 특성들 배우게 되면 통꽃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네, 네. 이런 정신 통꽃이라는 말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분리된 게 아니야. 이걸 알면은 아이들이 하나다.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네. 왕따 시킬 일이 없죠. 네. 자꾸 이제 애들을 그동안 이제 뭐 어르신들은 뭐 형제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때는 많아야 세 명 뭐 우리 때만 해도. 두 명, 보통 두 명이고, 지금은 뭐 한 명이고, 지금 아직도 안 나왔고,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심각한 거죠. 네. 그럼 한두 명이라도 어떻게 같이, 그 같이 어울리게 해야 되는 직장인들도 자기네 이제 그 부동반으로 해서 여행도 대한민국 지금 축제도 좀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 간의 그 화합 정신을 길러주고 협력 정신을 네. 길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신혼부부들이 계시면 신혼부부들께서도 오늘 밤에 무궁화로 이렇게 침실을 장식을 하세요. 맞습니다. 아주. 좀 아이 좀 만들고 하세요. 예. 아, 빨리 장가를 가야지 내가. 진짜 오늘 정말 아, 너무 하여튼 고급 정보를 고급 강연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 고맙습니다. 야. 하여튼 우리 고혜성 쇼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혜성 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